37장 치드키아의 기도 요청. 요시아의 아들 치드키아가 여호야킴의 아들 여코니아를 대신하여 임금이 되었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그를 유다 땅의 임금으로 앉힌 것이다. 그런데 치드키아와 그의 신하들과 나라 백성은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치드키야 임금은 셀레무야의 아들 여후칼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사제를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보내면서 우리를 위하여 주 우리 하느님께 기도해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때의 예레미야는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 가운데에 드나들 수 있었다. 포위를 풀다. 그 무렵 파라오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출동하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칼데아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내렸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물어보라고 너희를 보낸 유다 임금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도우러 출동한 파라오의 군대는 제 나라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칼데아인들은 다시 돌아와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태울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칼데아인들이 너희에게서 물러갈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그들은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공격하는 칼데아인들의 모든 군대를 너희가 처부수어 그들 가운데 부상당한 자들만 남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저마다 진지에서 일어나 이 도성을 불태울 것이다. 예레미야가 갇히다. 칼데아인들의 군대가 파라오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물러갔을 때 예레미야는 자기 친족들 가운데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일을 처리하러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그가 베냐민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니아의 손자이며 셀레무야의 아들로 이름이 이르이야인 수문장이 예레미야 예언자를 붙잡고 당신은 지금 칼데아인들에게로 넘어가고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소. 나는 지금 칼데아인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르이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붙잡아 대신들에게 데려갔다. 대신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리고 요나탄 서기관 집에 있는 구덩이에 가두었다. 사람들이 그곳을 감옥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예레미야는 천장이 둥근 저수동굴에 들어가 오랫동안 그곳에 갇혀있게 되었다. 치드키야가 예레미야를 은밀히 만나다. 치드키야 임금이 사람을 시켜 예레미야를 데려왔다. 임금은 자기 궁궐에서 그에게 은밀히 물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지 않으셨소? 예레미야가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계속해서 그는 임금님께서는 바빌론 임금의 손에 넘겨지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치드키야 임금에게 호소하였다. 제가 임금님이나 임금님의 신하들이나 이 백성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를 감옥에 가두신 것입니까? 바빌론 임금이 여러분과 이 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오 하고 여러분에게 예언하던 예언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제발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저의 간청을 들으시어 저를 요나탄 서기관의 집으로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그곳에 가면 저는 죽습니다. 시드키야 임금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경비대 울 안으로 옮기고 도성의 빵이 모두 동이 날 때까지 날마다 빵 굽는 이들의 거리에서 빵을 날라다 그에게 주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경비대 울 안에 머무르게 되었다.